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언제나 하여튼 담배를 40년 하루에 두 갑 시키던 그 고초였거든요. 제가 40년 푸던 걸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저는 반드시 쉽니다. 왜 담배를 피야 되니까. 그게 버릇이 됐어요. 근데 담배 끊은 지는 한 8년 된 것 같아요. 8년, 9년쯤 되네요. 9년쯤 될 것 같습니다. 한 40년 두 갑씩 했는데 그 담배 끊기는 참 쉽더라고요. 안 피면 되니까. 아 진짜요? 안 피면 돼요. 그런데요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담배 갑자기 아니 집에 들어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내가 자유롭게 살자는 게 어떤 삶의 어떤 원칙처럼 되어 있는 사람인데 자유롭자고 저는 어디 구속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왜 담배는 내가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아, 이렇게 구속을 봐. 그러니까 담배를 그렇게 피니까 담배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꼴처럼 아시겠지만 하여튼 있는 데는 무조건 담배가 한 보루씩은 있어요. 집에 한 보루, 학교에 한 보루, 뭐 자동차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 이건 이상한 거야. 내가 삶의 원칙하고 있는 제일 엉터진 게 담배 같아.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하자마자 내 몸에서 담배 끊을 거야 그랬어요. 항상 깜짝 놀랐어요. 어 정말이에요? 어 정말이지? 끊어. 뭐라고 그러면서 끊었어요. 안 피면 되니까 쉬워요. 무척 피고 싶죠. 그러면 안 피면 되잖아요. 아 그런데 제가 정말 삶에서 그렇게 쉽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뒤반 한 석 달쯤 지나서요 우울증이 왔어요. 이야 무섭대요.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어른이 설교라는 책에서는 저 스스로 소개하기를 삼쾌 선생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저를 삼쾌 선생. 삼쾌가 뭐냐 먹고 자고 싸고를 잘한다. 삼쾌 퇴식 퇴변 퇴면 그런 정도로 제가 세 가지를 참 잘하던 사람. 누우면 자고 먹는 건 아들이 저를 비아냥 거릴 정도로 뭐 어떤 걸 맛있게 아 맛있다 그러면 아들 녀석이 좀 신선한 아빠는 맛없는 게 뭔데요? 그런 정도로 제가 잘 먹어요. 모든 걸 가리지 않고.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저를 존경해요. 중국 사람들도 먹기 힘들어하는 걸 제가 다 잘 먹거든요. 그럼 안 먹고 안 죽으면 다 보약이다 뭐 그런 비슷한데 그 다음에 누우면 자고 뭐 앉으면 또 화장실 가서 뭐 책 들고 들어가는 사람 저 이해는 못해. 신문이 뭘 생각했어 바로 일어나는데 아 그런 사람이요. 잠이 안 와요. 참 희한하대요. 그러고 새벽에 깨요. 그러고 이제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예수 석가고 뭐 다 죽고 나서는 아무 소식 없잖아.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딱 밥을 봤는데요.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와요. 딱 보기가 싫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 밥 앞에. 희한하대요. 뭔가 이상이 체크가 되는데 이게 원인을 모르겠고 그 바로 저는 정신과 갔습니다. 친구 의사한테 이상한 거죠 의사.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어, 병원 가야지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똑같은데. 그랬더니 어, 그러지 말고 연대 제가 건대 교수 연대로 와. 그래서 연대 의사였거든. 아 그 먼데를 내가 왜 가냐 건대 가자. 그러니까 아, 자네는 괜찮아도 남이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봐. 아 자꾸 예약해 놓을 테니까 오래 살 수 없이 제가 연대를 갔잖아요. 다 얘기했더니 의사가 참 김세계 갱년기 우울증인데요. 참 그런 것도 막 아니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60 넘으면 뭐 자꾸 주변을 떠나는 게 많아서 섭섭해지는데 선생님은 하루에 수십 번을 만나던 친구를 작별의식도 안 거치고 그냥 보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뇌에 어떤 충격이 옵니다. 그 호르몬 분비 이상이 오고 그래서 그런 증세가 오니까 왔으니까 약을 좀 드세요. 하루 또 약 먹으러 왔죠. 그리고 약을 두 달쯤 먹었죠. 바로 나섰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철이 들었습니다. 그 좀 오만스럽게 세상을 생각하고 뭔가 그 자신감이 좀 지나쳤던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숨기질 않고 강의하다가도 학생들 앞에 야 내가 우울증 걸렸대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여기 쓰라고 얘기다 우울증이 왔다 했더니 아유 선생님 이제 저하고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말하자면 상당히 반성거리가 되는 것이 제가 얼마나 오만스럽게 그러는가. 말하자면 폼 잡고 도사태를 냈던 것이 확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반성도 많이 했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삶이라는 건 정말 그 만만한 게 아니다. 그 담배에서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얻고 제가 좀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갑자기 쉬는 시간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끊기는 쉽다. 그러나 그 끊은 뒤가 만만치 않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견빙지. 이 참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죠.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조그만 조짐에서부터 차례로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조짐이 드러난 거입니다. 조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헌전에서 얘기했듯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언제나 뿌리가 한데 보는 것을 미리 일찍이 판단하지 못해서 결국 큰일을 치르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그만 일의 기미를 살펴라 라는 경계가 숨어있는 괴죠. 이런 경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상견빙지에서 그냥 뭐 쭉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게 특이한 어떤 점례를 봤어요. 이것도 일본 점례인데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왔냐면 어떤 광산 개발을 하는데 큰 아주 굉장히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이 거의 성공이 보장된 것 같은 광산 개발이에요. 또 뭐 공학 박사가 막 보증을 했고 매장량이 충분하고 뭐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와서 점을 딱 쳤는데 점이 어떻게 딱 이 사람 결론은 이상견빙자부터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례를 말씀드려요. 그거 안 됐다. 첫 번째 딱 왜 안 되느냐. 자, 이 괴를 봐라. 순음의 괴다. 괴가 순음의 괴죠. 양이 하나도 없죠. 적어도 광물을 캔다는 건 단단한 걸 캐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단단한 걸 캐야 되는 그 광업에 이 곤이 중지곤괴는 전혀 반대되는 거다. 저기 단단한 광물이 있을 턱이 없고 초요가 변해서 겨우 하나 캔다고 하더라도 이상견빙이니까 정말 쪼가리 하나 나올 거다. 이건 가망성이 없는 시다. 광업하고는 진짜 이건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묻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사람과 투자를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말이냐. 그건 이 곤괴는 소인들의 집합이다. 전부 음이잖아요. 쪽수가 제일 많은 괴입니다. 곤괴는. 64괴 중에 쪽수가 제일 많죠. 그 권괴가 제일 쪽수가 적습니다. 6개. 이건 그러니까 8괴 6회 12개가 있는 쪽수가 쪽수가 많은 건 추종자고 소인이라고 봅니다. 소인이라는 건 리더가 없어요. 전부 그러고 줄이라고 해서 이익을 권괴로 보면 줄이라고 나옵니다. 저 뒤에 보시면 또 찾은 이익을 꾀한 모여든 소인들의 집합이라 이건 정말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거의 사기일 거다. 광학 박사님 뭐냐 하는 거 전혀 믿을 게 아니고 저기는 광업이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는 괴니까 거기는 절대 발을 들이지 마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과연 나중에 들어왔는데 결국 사기. 그 박사라는 것도 사기. 그래가지고 그 투자했던 사람들은 아주 대패를 당했다라는 그런 전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원래 점쟁이는 다 맞은 것만 얘기해요. 의사는 전부 고친 것만 얘기하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의사가 다 사람 죽인다는 말도 있는데 점쟁이는 틀린 건 다 얘기 안 하죠. 그거하고 전혀 그 한 건데 로마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간에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파업을 했는데 또 떨어졌대요. 그렇다면서 결국은 의사가 죽이는 게 아니냐 하고 어떤 결론을 냈는데 그 논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추리라는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한두 개의 예를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라는 건 오류 추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얘기는 농담이고 점쟁이도 맞은 것만 얘기하고 의사도 고친 것만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 점례가 아주 용한 점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견 그러니까 이건 이상견빙의 전체적인 그 효를 나오게 되면은 대개 조짐 여기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속에 뭔가 불안한 조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되는데 광업 문제하고 나오니까 전혀 다른 각도 순호의 괴 광물이 단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골괴는 그러니까 이건 이상견빙 하나 쪼가리 나오고 가지고는 광업은 성공할 수 없는
전혀 그런 괴다라는 정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2로 넘어갑니다. 직방대 불순무불리. 이 권괴나 권괴는 음양의 상징입니다. 오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양의 도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특히 권괴는 음괴이기 때문에 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지금 권괴는 오가 중심이죠. 비룡재천인데 권괴는 음괴는 음의 자리인 6.2가 중심입니다. 오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괘는 양의 자리, 오가 양의 수죠. 음홀수가 홀수, 양의 자리에 양이 들어간 오가 중심이라면 이 건괘에서는 중이 두 군데인데 2의 중과 5의 중인데 건괘, 수능의 괴인 건괘에서는 5의 중, 5의 중보다 2의 중이 더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음의 가장 근본되는 땅의 도리와 음의 도리를 9.2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어떤 자, 2에 2가 들어갔죠. 중이 정이죠. 정중입니다. 음의 자리에 음이 들어가서 정중. 그리고 음의 대표적인 괴이기 때문에 2의 자리에서 가장 음의 중요한 의미를 드러낸다. 땅의 도리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방대 불순무불입니다. 직방대 곧다 방정하다 그리고 크다. 굳이 익히지 않아도 분리할 것이 없다. 어디 그냥 완전히 체화된 거예요. 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태화된 덕성이 드러난 것이라 굳이 후천적으로 익히지 않아도 분리할 것이 없다라는 때가 나옵니다. 직방대, 직방이라는 것은 하늘은 천원지방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한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입니다. 방은 뭘로 구성되느냐? 지구로 구성된 게 방이죠. 곡선으로는 방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렇죠. 방이라는 건 방정하다. 방형이라는 건 네모를 방형이라고 그러죠. 정방형이 네모입니다. 그러니까 직과 방이 바로 천원이고 지 방이기 때문에 직과 방이 땅의 원리입니다. 고등과 방정함. 이것이 땅의 원리고 크다는 것은 그것의 덕성, 효용이 드러난 겁니다. 직하고 방하여서 위대하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런 큰 어떤 근본적인 덕성을 함양한 그 처신에 그것에 순응하면 굳이 억지로 익히지 않아도 분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추기한 것은 뭐 고형 같은 이는 전혀 다른 방주로 강을 건너는 게다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고형의 주석은 아주 최근의 주석이라 참조를 하지만은 제가 일단은 직방대를 그 전통적인 곧고 방정한 땅의 도리 거기서 사람들은 바로 수신의 원리를 거기서 얻어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의미를 준 것이 직방대입니다. 직방대 불순무불리. 그래서 얘가 이제 왜 이게 얘기를 하냐면 땅의 도리에서 사람이 음의 도리 땅의 도리에서 가장 인간 수양의 근본 원리를 끌어냈다는 것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리학이나 그 나중에 유학에서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수양을 얘기할 때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경이직내 뒤에 나옵니다. 바로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경이직내의 방해 경으로서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서 외면을 바르게 한다. 방은 바르다는 뜻입니다. 외면 경이직내의 방해 이것이 수양의 핵심입니다. 경과 직, 그 방과 직, 직과 방이 경이직내 내면을 바르게 하는 게 경이. 경의 의미는 상당히 우리가 경자를 공경 경자라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굉장히 좁은 해석입니다. 경자는 경자처럼 다양한 어떤 큰 함의를 가진 글자가 드물어요. 경자는 제가 보면은 경자 예를 들어서 경자하고 관계 없을 것 같은 게 경의 의미가 주일무적입니다. 경자 따르는 의미는 상성성도 경입니다.
같은 자세, 상성속, 엄공근각, 다 이게 경자에 들어간 뜻입니다. 경은 주일무적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한 군데 집중돼서 산란하지 않은 것, 이리저리 헷갈리지 않는 게 경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성성, 항상 깨어있음. 이것도 경입니다. 깨어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집중되고 산란하지 않은 것이 경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무적, 상성성, 항상 마음이 깨어있는 성찰하는 상태로 있는 것도 경입니다. 이게 내면을 바르게 하는 공부의 핵심을 경으로 봅니다. 경. 이 경이직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방대, 경이직내의 방해, 직과 방, 여기서 따온 겁니다. 내면을 하는, 의방해라고 하는 건 의, 해. 의라는 건 옳은 의라죠.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했죠? 인, 인지시냐? 의, 인지로야 그랬습니다. 맹자는 인은 사람의 마음, 그 근본적인 마음이 인이고 의라는 건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될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의는. 그래서 의로운 일, 행위, 의로움으로써 일면 내 행위를, 행위나 그것을 바르게 한다. 이게 바로 직방대에서 따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곤궤의 직방대는 굉장히 후대까지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그 직방대를 경이직내 의방해로 주역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저 고형의 주석 같은 거는 나중에 어떤 고대의 점례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일단은 직방대를 전통적인 주석에 따라서 곧고 방정하다. 땅의 큰 도리, 이것으로 일단 봅니다. 불순 부불리, 음의 괴에서 음의 가장 근원이 되는 땅의 근본 원리를 직방대로 푸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요거하고 연결시키니까 갑자기 남명조식 선생이 생각나네요. 남명조식 선생이 평생 자기 수양의 큰 원칙 두 대종으로 삼은 것이 경과 의입니다. 경과 의. 언제나 모든 수양을 경과 의 두 가지로 함축해서 그것이 자기 수양의 큰 원리다. 대종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은 그것을 상징하는 두 개의 물건을 늘 지니고 다녔다고 하죠. 경을 상징하는 것은 방울입니다. 방울. 딸랑딸랑 방울. 의를 상징하는 것은 칼입니다. 삿된 것을 자르는 칼. 방울. 딸랑거려서 의식을 일깨우는 방울. 그러니까 경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방울로 상징했다는 건 언제나 마음을 깨어있게 만들어서 삿된 데 끌린다든가 어떤 그 이익이라는 그런 사념에 끌리지 않도록 마음을 일깨우는 방울을 경의 상징으로 삼았고 삿된 것을 베어내는 물리치는 검을 의의 상징으로 삼아서 방울과 칼 이것을 늘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남명 선생님께 조식께 전해지죠. 조식이 퇴계 선생은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간은 대조적인 게 퇴계 선생이 의를 물론 중요시하지가 않은 건 아닌데 퇴계 선생은 한평생 경한자입니다. 경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퇴계 선생은 남명과 퇴계 선생이 좌우 경상 좌도 우도의 대표적인 유학자고 그 당시는 남명 선생과 퇴계 선생이 쌍벽이었습니다. 거의 두 거두였죠. 그런데 그 후로 남명 선생의 한맥은 많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남명 선생 평생 한 번도 과거를 안 봤어요. 동창이 없어요. 그래서 동창이 없어요. 퇴계 선생은 벼슬 나갔다 들어왔다면서 과거도 많고 동창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남명 선생 글 같은 거 별로 충실 안 했어요. 그래서 퇴계하고 고봉 선생 두 분이 편지로 계속 윤답을 했죠. 남명이 뭐라고 뭐라고 했냐. 그런 걸 괜히 그 홍세문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남명이 한마디 해서 그게 그쳤습니다. 아니 꼭 그것 때문에 그쳤다고는 못하는데 남명이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너무 지금 말단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남명이 한마디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정인홍의 난이라는데 남명 문화가 많이 연루돼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남명 선생의 그 기전은요 유명해요. 그리고 임난 때 보면 의병장이 의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명 문화에 굉장히 많아요.
되게 오히려 남명 문종이 의병 활동에 굉장히 많이 나섰고 그 기절이 있는 집안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 혹시 그 홍명이 벽초가 쓴 민국 경전 읽어보세요. 거기 그때 윤원형이라고 하면 난정과 윤원형이라면 기세가 세상 화를 뚫을 정도였는데 한강에서 어떤 중인이 배가 뜨는데 막 배세우라고 쫓아오더니 중인 계급이라는 게 그때 계급 사이잖아요. 막 행패를 잘난 척을 하고 그러는데 강에 배가 딱 대자마자 어떤 양반이 저놈 잡아와라 그러더니 그냥 아주 어디서 중인 놈이 함부로 행패를 부리고 쇄도를 부리냐고 굉장히 개망심을 줘버렸대요. 근데 그게 윤원영 집 행랑아범이었대요. 나중에 얼마나 분했든지 쇄도가 그때 윤원영 남정이라면 그 막 하소연을 했더니 윤원영이 처음에 길길이 뛰면서 어떤 놈이 가서 우리 집 사람을 욕을 보이냐 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남명이었대요. 그랬더니 윤원영이 그랬대요. 양반 네가 잘못 걸렸다. 그거는 나도 손 못 댄다 그랬대. 그 정도로 기절이 높은 분이 남명이었는데 하여튼 남명은 겸의 행동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두 개를 얘기한 겸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칼과 방울로 상징됩니다. 나중에 칼은 누구에게 갔고 뭐 방울은 누구에게 갔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갑자기 남명 선생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그렇듯이 땅의 근본돌이 어떤 음의 근본돌이 이게 직반으로 나타나는 거죠. 땅이라는 건 그 직과 반으로 상징되고 그래서 위대한 덕을 가진 그런 것이라 어떤 체화된 덕이기 때문에 거기서 후천적인 익힘 그거 없어도 불리할 것이 없고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전에 보면 그 의미가 이제 부연 설명이 되고 있죠. 상활 유기지동 지기방야 불승무불리 치도방야 유기의 움직임 땅 곤궤에서 유기의 그 자리의 움직이라는 것은 곧고도 방정한 것이다. 바른 것이다. 불순무분이라는 것은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은 땅의 도가 크게 빛나는 것이다. 땅의 도라는 것은 거기서 뭐 후천적인 그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체화된 원축된 그 위대한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962에서 드러냈다라고 보는 거죠. 곤궤이기 때문에 저 5가 아니라 2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곤궤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2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육상으로 갑니다. 육상은 함장, 가정, 혹종, 왕사, 무성, 유종 이게 정사입니다. 함장, 문장을 품고 있는 것이 품고 있으니 괜찮은 점이다. 장이라는 것은 문체라는 뜻입니다. 문체 문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뭐 뭘 무늬를 그리면 하나를 다 그리는 게 한 장이 됩니다. 문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뜻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었을 때 그걸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구가 되죠.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 내 뜻을 표현하는 전체의 구조를 이룬 글을 이루었을 때 그걸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뭔가를 이루어서 문체가 난다 그래요. 문체를 이뤘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 표현된 어떤 것을 이미 자기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뭔가 이룬 거예요. 그런데 함장이라는 말은 그 문체를 밖으로 뿜지 않고 내면에 머금고 있다. 머금고 있으니 가정 이건 괜찮은 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재미있게도 사람은 자기가 입은 것이 있으면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고 보통은 드러낸다 그러기 위해서 갖춘다고 생각하는데 곤궤의 덕은 음의 덕은 밖으로 뽐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받쳐주는 존재입니다. 받쳐주는 존재 밖에서 내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체를 뽐내기보다 능력이 있으되 그것을 내면에 머금고 있으니 그것이 괜찮은 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드러내면 흉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 효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면 내궤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내궤의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위야 제일 위는 언제나 약간 불안합니다. 위태로 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리고 뭐 음과 비를 안 따진다고 해도 삼의 자리는 양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의 자리에 음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함부로 날뛰면 또 안 된다는 그런 시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상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머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흉하지는 않아요. 함장하면은 이럴 때 함장을 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능력을 함부로 뽐내면 어떻게 되느냐? 흉한 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때는 머금고 은인자 좀 안다. 그러면 괜찮은 점이 됩니다. 혹종왕사 무성유종. 혹종왕사라는 건 혹왕사, 옛날에 왕의 일에 종사한다라는 것은 나아가서 일종의 벼슬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이 요새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세해서 뭔가 벼슬을 한다, 관직에 간다든가 하는 게 요새는 왕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어떤 관직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무성유종. 이런 것은 없다. 자기가 또 어떤 의미는 이때는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음의 도리는 언제나 양을 띄워주는 존재예요. 음의 도리는 양을 띄워줘서 그 존재에게 공이 가게 해야지 공이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음의 역할을 상실해요. 혹종왕사 공적인 일에 종사하긴 하지만은 무성 자기가 이루는 것은 없고 그러나 좋은 결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어요. 요거는 혹시 이거 뭐 신분차별 아니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대표를 세우면 대표한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심점이 돼서 이끌어갈 원동력을 자꾸 거기다 실어줘야지 아니야 사실은 내가 했어 라고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나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거 지 잘난 척 꼭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요새 정치인 가운데 그걸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왜 정치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뭐 했는데 사실은 그거 다 지가 했어요 그러더라고. 보좌관이 그게 왜지 그 보좌관이 그러는 건 보좌관이 아니에요. 음이 보좌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좌관은 보좌관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라고 나서면 안 돼요. 혹시 대표는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났을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다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일을 끌고 나갑니다. 이게 조직의 생입니다. 이걸 모르고 아 사실은 그거 지가 한 건데요 라고 나선 건 그건 진짜 망할 놈입니다. 제가 좀 험한 얘기를 했네요. 아줌마 아니 진짜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어떤 누구 보좌관인데 사실은 다 지가 기획하고 다 지가 추진했대. 아 저런 망할 놈이 있나 속으로 지금 그럼 보좌관이 왜 보좌관을 했어? 그거 아니거든요. 언제나 일의 양이라는 건 양은 홀수고 음은 짝수죠. 짝수는 추종자입니다. 쪽수가 많은 건 추종자입니다. 리더는 하나입니다. 리더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리더에게 힘이 실리고 아 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럴수록 대중의 힘이 거기에 결집이 되고 그 사람이 추진력에 의해서 중심이 잡혀서 일이 굴러가도록 해야 되는 게죠. 어 그런데 거기서 지가 잘했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나요? 무성유종이라는 건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둬야지 자기가 뜨는 것이 의미 아니에요. 복종왕사 무성유종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성유종. 그러면 그런데 상전이 재밌어요. 이경지나 고영의에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상나를 정보라니까 가다한 점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설명이 굉장히 함장가정이 시발야 혹종왕사 시간대야 그냥 그렇게 함장가정 그 함장가정은 함장가정 혹종 그걸 다 줄임말 함장 문체를 머금고 있으니 괜찮은 점이다. 가라는 거는요 전에 얘기했지 괜찮답니다. 좋다가 아닙니다. 근가라 그래요. 근가. 겨우 괜찮다. 가란 그래서 수우미양가의 제일 마지막에 가다온 이유가 있어요. 수우미양가. 근데 예전에 서당에서는요. 수우미양가로 안 했어요. 서당에서는 강 바친다라 평가할 때 순통약조불이에요. 순수순이라 순 제일 잘하는 순이에요. 통할 통자 대충 괜찮다. 통한다.
대략, 대략, 겐, 대략, 거칠지만, 그 다음에 조, 거칠조 짰습니다. 순통약, 거칠조, 순통약조, 마지막은 불. 불은 완전히 낙제입니다. 그 보통은 예전에 평가관이 어떤 과거 시험이나 강경할 때 일곱 사람이 채점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가 봐요. 그래서 그 용어가 일불이 살 육통입니다. 한 사람이 일곱 사람 시험관인데 한 사람이 불을 딱 주면은요, 육통이 다 죽어요. 일불 살 육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험관이 여섯인데, 일곱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낙서점을 팍 줘버리잖아요. 불. 여섯 사람이 통을 줘도 여섯 사람 통이 다 죽어. 일불이 살 육통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일불 살 육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미한다가 아니에요. 순통, 약조, 불. 이렇게 딱 아주 명확했죠. 근데 좋은 생각인지 몰라 했어. 다 그냥 좋은 말로 수, 우, 미, 양가. 저기 나쁜 말이 없잖아요. 우수한, 빼어날 수 있자. 우수할 우 자. 아름다울 미 자. 어? 양, 어? 좋을 양 자. 괜찮을 가 자. 그 중에 가는 원래 근가. 겨우 괜찮답니다. 가야. 논어 같은데 그래. 가야. 그러면은 칭찬이 아니에요. 괜찮다. 큰 의문 없다. 이 정도죠. 이 가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점이다. 길이 아니에요. 괜찮은 점이다. 함장가정이라는 건 언제나 머금고 있는 것은 펴내기 위해서나. 발자는 뭐죠? 발. 발. 필발이죠. 필발이라는 건 어떻게 보시면 원래가 꽃이 피는 겁니다. 필발. 수술이나 그 술을 가운데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게 함이에요. 그 다음에 필발, 꽃이 확 펴서 그 속에 있는 꽃이나 이게 피, 피어나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창, 창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백성들을 구휼한다 그러면은 발자를 씁니다. 발창. 창고를 연다. 그 물건을 드러내요. 발창. 그러니까 이시발야라는 건 언제나 함의 목적이 아니다. 때에 맞춰서 펴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지금은 펴낼 때가 아니라 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때에 맞춰서 이것을 편다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언제나 언제나 함은 함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시발야 혹종왕사 무성유종 이거 혹종왕사란 말은 요 혹종왕사 무성유종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혹종왕사 무성유종이라는 것은 지광대야 이 사람의 알미 빛나고 크다는 뜻이다. 함부로 자기 드러내지 않아도 결국은 대표되는 양을 이루어주고 그 양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지광대다. 알미 크고 다 빛나고 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진정 현명한 사람인 거죠. 이게 내가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큰 목표가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때는 이런 점을 얻으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의 큰 어떤 좋은 마무리를 꾀하는 그런 점인 거죠. 내가 여기서 드러날 위치는 없는 그런 점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게죠. 여기까지 이제 3회입니다. 제 4회로 가보죠. 이거 재밌어요. 관람 무궁무예. 관람 자루주둥이를 묶는다. 남 무궁무예 허물도 없고 영예도 없다. 이 상황이요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저 건궤의 구사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구사 삼사는 원래 어려운 자리예요. 건궤는 삼여가 뭐였었죠?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여무구였어요. 군자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 때는 두려운 듯이 반성한다. 그러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다. 여기 요거하고 이제 삼여를 대조해보고 구사는 어땠죠? 혹약재연무구였어요. 혹 뛰어오르기도 하고 다시 못에 머무르기도 한다. 허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위험한 자리인데 육사는 더더군다나 험해요. 왜냐하면은 원래가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변환자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가 말하자면 처음으로 요 아래 무리를 떠나 아래 꾀를 떠나서 위로 올라왔어요. 원래 밑에로 온 자리인데 여기가 임금에 있는 자가 여기 자리가 여기 대신으로 올라왔는데 임금에 있는 자가 아주 음으로 우매하다라는 여기서는 표현이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꽉 맥혀서 포용성이 없어. 그 자기하고 안 맞아. 아래에서 막 올라와서 불안한 자리인데 윗사람은 자기 뜻 못 받아줘요. 그런 때 함부로 자기 재주를 뽐내다 놨으면요 그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 자리는 절대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음으로 딱 막힌 데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관람 자루 주둥이를 묶듯이 꼼짝도 말고 복지부동이 다 빼. 복지부동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 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랑. 특히 관랑이라고 하니까 뭐냐. 사람 입에서 자루 주둥이 같은 데가 어디예요? 특히 입조식. 꼭 묶고 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정괘를 얻으면은 장사하는 사람은 특히 투자를 절대 금지. 장사에는 돈주머니예요, 이게. 절대 이거 돈 나오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딱 묶고 투자 절대 금지. 은인자도 하던 사업도 축소해야 돼. 딱 거둬야 돼. 관랑해요. 무궁무에. 그래서 이때는 이익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손해도 없지만 이익도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는 정사가 바로 관랑 무궁무입니다. 이거 그래서 상당히 의외로 이 정괘가 이 정괘를 얻으면은 상당히 위태로운 처지예요. 특히 옛날 제가 어떤 역사에서 유명한 정사를 봤는데 그 상황이 좀 조정이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정사를 할 때 관람무궁무에가 나왔어요. 그대로 걷어서 낙향해버렸어요. 그대로 걷어서 그냥 바로 낙향해서 그것도 그냥 낙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아프다고 소문내고 누워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그랬는데 그 조금 있다가 큰 정변이 일어나서 밖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참나요. 근데 이 사람 그냥 관람무궁무에 이 정사 얻고서 그냥 바로 그냥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재앙을 면했다는 그 기록이 정사에 유명한 정사로 예전에 읽었던 정사에 나와요. 관람무궁무에가 상당히 이 정사를 얻고 나면 활동할 여지가 없다. 이때는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가 전혀 없는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능력을 드러내면 오히려 흉한 자리. 요즘 그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뜻으로 안 쓰이는데 이때는 정말 복지부동해야 돼요. 눈만 대고로 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관람무궁무에라는 그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제가 그때 정례를 쭉 보다 보니까 진짜 이 정례를 얻고 그렇게 요 정례를 얻고 판단을 해서 그 어려움을 면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는 상당히 이 정사가 나올 때는 정말로 은인자 중에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정사를 얻고서도 하여튼 결단력 있게 아마도 정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판단, 그 결단력, 이런 것이 다 그 수반이 됐으니까 그 아마 난을 면했으리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얼라. 자, 그래서 정사는 상전은 그냥 간단히 그냥 뭐 그 뜻을 푸는 겁니다. 관람무궁무는 신부래야. 관람무궁무에를 줄임말입니다. 관람 자루주둥이를 묶듯이 하니 무궁무에다. 아니 신부래다. 이것은 신중은 하면 해가 없다. 신부래.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근데 불에 해가 없다. 이제 불자하고 이제 한문도 이제 좀 익혀주시는 게 좋은데 뭐 불자하고 무자나 빗자하고 그건 굉장히 다릅니다. 불자 아니 불자 밑에는 빗자나 무자나 이게 뒤에 오는 게 성분이 문장 성분이 달라요. 불자 뒤에는 반드시 용언이 옵니다. 용언이라 그래요. 형용사나 동사 같은 게 오게 되시 거의
비자 뒤에는 뭐가 오죠? 체언이 옵니다. 명사 대명사 같은 게 옵니다. 무자도 되게 체언이 많이 옵니다. 금지사안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렇게 쉽게 이걸 그냥 적어도 번역을 한다는 그 뜻을 제대로 새길 때는 그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어 많이 그 읽으시죠? 그럼 하기 싫지 불력녀로 유붕자원방내 불력 낳고 인부지불원 부역군자호 하기 싫 불력녀로 불력도 불력 사이에는 반드시 용언이 옵니다. 불력녀로 그러니까 열자가 그 형용사나 동사인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관용적인 용법이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런 뜻입니다. 불력녀로는 얼마나 즐거우냐. 그 다음에 불력군자호 인부지불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거나 골래지 않는다면 불역군자호 그럼 군자가 불역 사에 나왔으니까 명사예요 아니면 형용사나 그 용언이에요 당연히 용언입니다. 불역군자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얼마나 군자가 오냐. 근데 많은 논어 번역서들이 내가 그걸 보고 놀랬는데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런 번역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 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군자를 명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군자다운가? 군자답지 않은가? 이렇게 해주는 게 옳지요. 그러면은 신불해도 무해가 아니에요. 해가 없다가 아니라 해롭지 아니하다.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 아니 해롭지 않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지금도 완전히 자신하고 하지 않고 그런 군자불기 군자불기는 어떻게 하죠? 불기 그렇지 그렇답지 않다. 사실은 이것도 어려워요. 비기가 아니에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가 아니라 불기 그릇으로 하지 않는다요. 엉켜요. 근데 기자가 명 동사로 쓰인 적이 있냐 없냐? 논어에 있어요. 논어에 기를 동사로 써요. 거기 뭐 어디 나오냐? 군자는 섬기기는 쉽고 기쁘게 하기는 어렵대요. 소인은 기쁘게 하기는 쉽고 섬기기는 어렵대요. 그러면서 그 예를 뭐 급기사이냐 기지. 군자는 사람을 부릴 때 기지. 그래요. 기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쓸 때 그릇으로 한다. 그를 그릇으로. 그 사람은 역량에 맞는 일을 줘서 사람을 그릇으로 쓰기 때문에 섬기기가 쉽대요. 자기에 맞는 일을 주니까. 소인은 왜 섬기기가 어려우냐? 온갖 걸 다 요구한대요. 한 사람한테. 구비언. 군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일을 시켜서 쓰니까 섬기기 쉽대요. 군자는 기쁘게 하기가 왜 어려우냐? 올바른 도리로 기쁘게 하지 않으면 안 기뻐한대요. 군자는. 적도 올바른 도리로 기쁘게. 소인은 암만 하면 기뻐해. 그러니까 기쁘게 하기 굉장히 쉽대요. 근데 섬기기 어려운 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더 요구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사람은 요것도 짚자고 저걸.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군자는 소인은 사람을 쓸 때 기지 그릇으로 다룬다. 그 사람에게 알맞은 그 사람의 역량을 파악해서 그릇 쓰니까 섬기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가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불기라고 하는 말도 기자가 생략된 걸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릇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자를 그릇으로 다루면 안 되고 군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를 그릇으로 개발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 기라는 건 쓰임새가 한정된 거예요. 그렇지 군자 불기라니까 바로 자공이 뒤에 물었거든요. 저는 어때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죠. 너는 그릇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릇인가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릇 중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그릇 아주 제사 때 쓰는 아주 귀한 그릇이지. 그렇게 자공을 평가한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명사로 쓰이고 동사라는 걸 쓰일 수 있을 때 불기라는 말도 충분히 쓰일 수가 있죠. 그 불해가 나오니까 그런데 해를 당하지 않는다 아니면 해롭지 않다. 신중한 것이 그러니까 해가 없습니다라는 번역은 사실은 좀 이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불해 해롭지 않냐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점괘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자기 재주 내놓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정말 복지부동하고 이때는
전혀 정말 자기를 드러내면 오히려 손해가 오는 상황이라는 험한 점사예요. 험한 점사.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처신을 가능하면 축소하고, 이 점례도 유명한 점례가 뭐 없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점 딱 쳤으니까 자는 주둥이 묶어라. 자금 꺼내지도 말고 줄 딱 끊고 하던 것도 오히려 축소. 그런데 그 점사에는 그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결국은 좀 했다가 망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점사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죠. 관랑무궁무에 여기에 이제 이 점사입니다. 그 다음에 더 가보죠. 6호 황상원길. 누런 치마이다. 누런 치마이다. 원길. 원은 크다는 뜻이에요. 크게 길하다. 누런 치마다. 크게 길하다. 누런 치마다. 크게 길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이건 굉장히 한 글자 글자에 굉장히 의미를 담아요. 황자는 왜 없냐? 대개 주역 64기를 보면 황자가 붙은 건 대개 가운데 꽤 붙어요. 가운데요. 2나 5의 황자가 거의 붙어요. 딴 데는 잘 안 붙어요. 황은 원래 토지의 색이 땅의 색이에요. 땅의 색이 누루황자. 천연지황이잖아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이죠. 거물현 누루황, 가물현 누루황인데 땅의 색을 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색. 중국은 오행으로 맞추기 때문에 되게 오색이죠. 동방은 청색. 그렇죠? 남방은 조, 서방은 백, 북방은 흑, 중앙은 황입니다. 중앙. 그런데 토의, 그리고 그건 오행이죠. 남방 목, 서방 금, 남방 화, 동방 청이고, 북방 수, 중 토, 황. 그렇습니다. 색깔이 그렇죠. 그러니까, 황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다라는 뜻으로 토지를 얘기하고 중앙을 얘기해요. 중앙이고 토지, 땅의 색을 얘기하고 상이란 말은 또 상의 한자에 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둬요. 상은 뭐냐? 아래 옷이에요. 의상 하면은 의 한자만 쓰면은 모든 입성을 다 가리켜요. 모든 입성을 의라고 표현해요. 의식주 할 때 의는 모든 입성을 다 가리킵니다. 의류를 다 의 한자로 써요. 그런데 의상을 연이었으면 함께 쓰면 위아래 옷이 딱 구분이 돼요. 그때 의상을 연 함께 쓰면 의는 윗옷, 상은 아래 옷. 이렇게 됩니다. 의는 그때는 윗옷이고 상은 아래 옷입니다. 목욕하면 우리가 목욕탕 그러니까 목과 욕은 굉장히 구분되는 거예요. 목은 뭐죠? 머리 감는 게 목이에요. 머리 감는 게 목이에요. 욕은 몸 닦는 게 욕이에요. 구론의 어부사에 나와요. 그 구론의 어부사가 재밌죠. 구론은 그 명량수의 그 충신인데 몸을 던져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막 무고다. 그 전에 이제 구론이 그 막 그 추방당에서 논일 때 어부가 만나요. 어부를 만나죠. 그러니까 어부가 알아봅니다. 당신. 삼녀대부 아니오, 불원 아니오, 왜 여기 오셨소,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불원이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흐린데 나 혼자 맑고, 세상 사람들이 취했는데 나 혼자 깨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추방을 당했어. 근데 어부가 뭐라고 하죠? 나는 성인은 그렇게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탁해있으면 꾸정물이라도 막 진흙이라도 흐려가지고 좀 같이 탁한 척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취했으면 찌검이라도 얻어먹고 좀 수치한 흉내라도 내지 혼자 맑은 척하고 혼자 깨어있는 척하다 그렇게 추방당하시오. 그러니까 구론이 그때 하는 대답이죠. 신목자 필탄관 신욕자 필진의 갓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모자를 털어쓰게 관을 털어쓰고 갓 몸을 닦은 사람은 옷을 털어입게 마련이다. 옛날에 목욕이 흔치 않았거든요. 요즘 맨날 샤워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머리 새로 감은 사람은 관, 더러운 관을 그래서 털어 쓰고, 몸 닦은 사람은 옷 털어 입는다. 그러면서 내가 깨끗한데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걸 함부로 받아들이느냐? 그럴 때, 신목자 필탄관, 신욕자 필진의, 신목자, 그때 신목, 신욕이라는 말이야. 신목자 필탄관.
신욕자, 이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신욕자 필 지는 애, 여기, 떨칠 진짜. 신욕자, 그 다음에. 신욕자, 신욕자와 신욕자, 필탄관 필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 상, 여기서 이제 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목욕도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목은 머리 감는 거고, 욕은 몸 닦는 겁니다. 황상, 요 한자에 상자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누런 건데, 중앙인데, 어떤 중앙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를 얘기합니다. 오의 자리, 중을 차. 상이라는 건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있을 때 늘 아랫옷과 같은 자리. 의와 구별돼서 상, 아랫단. 그러면서 자신을 낮춘다. 상자 한자에 그런 의미를 두어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누런 중을 차지하면서 치마처럼 옛날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치마를 입었습니다. 상이라는 건 여성의 의상이 아니라 모든 남성들도 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상은 남녀 공통된 겁니다. 바지 문화라는 건 남자의 바지 문화는 상당히 후대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농경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 옛날에는 관복 같은 것도 치마 형식이지 바지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래옷은 다 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옷 자기를 낮춘다. 중이면서도 오의 자리, 높은 자리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래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견지한다. 황상이다. 그렇게 하니 원길 크게 길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게 길하다. 크게 길하다. 이건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뽐내고 자꾸 내세울 게 아니라 의무의 보조자적인 추종자의 입장을 지켜서 자기를 함부로 스스로 자존방비하지 말아라. 상이라는 것처럼 늘 아래에 머무는 그 자세를 유지해라. 그러면 크게 길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전에서 뭐라고 했냐? 황상원길은 문제 중야 했습니다. 황상원길이라는 표현은 문체가 속에 있는 것이다. 문체가 속에 있다. 문이라는 건 뭡니까요? 굉장히 문처럼 또 어려운 글자가 없습니다. 문. 문은 뭔가요? 이게 문이라는 건 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함축이 있고 우리말 문이 아마 문에서 나왔을 겁니다. 문이. 화문석 할 때도 문자를 실사를 붙이기도 하면 그냥 문자 써도 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문이. 그리고 공자가 인격 완성을 할 때 공자는 논어에서 보면 인격 완성의 가장 두 표지 문과 지입니다. 문질빈빈. 문과 지입니다. 문은 그때 뭔가요? 문은 전체적인 꾸밈새, 형식, 교양 이런 것들을 전부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질이라는 건 뭔가요? 심성, 마음심 이걸 질로 봅니다. 바탕질인데 그래서 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군자라는 인격은 마음 착한 촌사람은 공자가 이상적인 인격을 완성하고요. 그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근데 교양 없으면 공자는 그거 별로 아칩니다. 교양과 세상의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교양이 능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공자의 이상적인 인격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더 중시했느냐는 여러 각도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많은 데서는 질이 바탕이 갖춰지지 않은 문이 쓰일 데가 없다. 그래서 그 후대에도 그거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군자가 질이면 되지 문 뭐가 필요했냐. 그러니까 자공이 아주 정색을 하고 남을 하죠. 그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문의 질이야 지금 문과 질은 동등한 겁니다. 어?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쓰죠? 털 빠진 호표지과 호랭이나 표범가죽은 그 개가죽, 양가죽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없다는 거예요. 가죽 바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범이나 호랑가죽이 귀한 것은 그 문체에 있지. 그 가죽 바탕도 중요하지만 그 문체가 없으면 값이 없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원만한 인격을 이룬다는 것은 충분한 마음씨와 그 바탕 위에 사람, 인간 세상에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에 알맞는 규범과 예의와 이것을 다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교양이라는 거죠. 공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한 거예요. 어? 이 문, 그때는 문이 뭐냐? 문의가 아니라 문화 전체를 얘기하기도 꾸밈새, 교양, 이 전체를 문이라고 합니다.
사람 문화 중에서 갖춘 것 중에서 문의 대표가 뭔지 아세요? 예입니다. 예절. 문의 대표가 예절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문제중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소양과 이런 것을 그 문제중이라는 건 비유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의금경상, 상금, 의금경상. 그 중용에 보면은 비단옷을 입고 그 문체가 너머로 밖으로 확 드러나는 것을 꺼려서 그 위에 더도를 입어서 문체를 감춘다. 아니, 너무 문체가 밖으로 요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는 얘기가 시경에도 나오고, 시경을 인용한 데 약간 다릅니다만, 뭐 나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너무 문체가 요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렸고, 더더군다나, 음의 입장에서는, 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주동자가 아니거든요. 주동자가 자기를 빛내는 것을 상당히 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문체가 요란해가지고 이끄는 존재, 지도자, 자기가 보조해야 될 존재를 벗어나서 자기 문체로 지도자를 가리고 말하자면 이끄는 자를 가려버리는 그건 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는 상으로 표현했어요. 그걸 아래 옷. 여기서는 문제 중 문체가 속에 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약간 덮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자기를 요란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음의 도리를 계속 중심으로 해서 얘기되는 거예요. 여섯 자리를 전부 얘기할 때 언제나 처신을, 이 괴를 얻었을 때는 음의 도리의 근본에서 처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오의 점괴를 얻어도 오의 자리에서 양을 누르는 그런 자기가 앞장서 나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조자로서의 자기를 낮추는 자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괴사에서, 단사에서 얘기했잖아요. 선미 흐득, 후득주. 앞장서는 오히려 길을 잃다. 후득주, 뒤따라야 된다라는 음의 도리의 표준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계속 여기서 읽어내야 됩니다. 마지막 교까지 하고 다음에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상륙 용전우야 기열 변화 그랬습니다. 용이 들판에서 싸우는 것이다. 들판이라고 하는 교회니까 중심을 벗어난 자리인데 이 육효기 때문에 야합니다. 저 밖에 자리. 기혈 현화. 용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피가 검고 누르대요. 용이 싸우는데 두 마리가 향처를 입었어요. 양패구상이에요. 현황이라는 것은 현은 땅의, 하늘의 색이고 황은 땅의 색입니다. 이 용전우야라는 건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음이 크게 달하다 보니까 양과 맞먹어서 양과 싸우는 거야. 이제 건께서는 학용유예했어요. 교만한 용, 나갈 줄만 모르는 용이라 후회가 있다는데 이건 음이 보조자, 추종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양과 맞먹어서 세력다툼을 하는 그게 용전우야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혈혼황이라고 했으니까 현, 천현지황이죠? 천지현황이죠? 선장님. 거기에서 천현지황이니까 현황이라는 건 양도, 하늘도 피를 흘렸고, 땅도 피를 흘렸다. 그 피가 검고 누르다. 그랬습니다. 천지현황 그러니까 갑자기 천자문이 떠오르는데, 천자문이 쉬운 글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천자문 강의를 쭉 해보고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천자문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라는 게 원래 어렵죠? 요즘 시라는 건 함축적이죠. 천자문은 전부 시를 만든 겁니다. 천자를 한자도 안 겹치고 시를 만들면서 운자까지 다 맞췄어요. 운자라고. 천지, 현, 황, 우주, 홍, 황, 어? 할례, 서, 왕, 아, 진숙, 열, 창. 뭐, 전부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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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자를 맞췄잖아요. 천자를 한자도 안 겹치고 19절을 읽었죠. 그러면서 운자를 맞추려니 이게 머리시는 글자 맞아요. 글 맞아요. 엄청나게 거기 함축리가 많아요. 막 억지도 좀 많아요. 천자를 안 겹치게 하고 시를 만들려니까. 예를 들어 체중개강 과진이네 이렇게 나와요. 야채 중에서는 체중개강 겨자와 생강이
꼭 그게 꼭 맞나요? 체중계가 과진이네. 과일 중에서는 오얏과 뽀시 과진이네. 중계하다. 그거 별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맞추다 보니까 체중계가 과진이네.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만큼 또 굉장한 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천자문이. 제가 강의하면서 아주 한참은 초반에는 무시하고 했다가 아주 힘들었는데 천연지왕이 거기서 하늘의 정색, 천지정색, 고물현. 땅의 정색, 누루왕. 그러니까 천비열현황이라는 건 음이 결국 극에 달해서 양과 다투게 되면 결국은 양패구상이다. 양쪽이 다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기열현황이라고 했죠. 그리고 상전에서는 용전우야는 기도궁이 안 됐어요. 용이 그래서 싸운다는 것은 그 도가 궁색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저는 약간 그 어폐가 있다고 하는 궁극에까지 이르렀다. 그 도가 만약 끝까지 가서 막혀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이 향룡이 아니라 양은 그냥 향룡인데 음은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을 쳐요. 양을 쳐요. 그래서 양까지 다 저도 다치고 양도 다치는 그런 결과가 온 상황을 그 용전우야 기열현황이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용육이영전까지 그냥 해석만 하고 갈게요. 다음에 좀 보충할 겁니다. 용육이영전. 음이 다변했을 상황. 여섯 음이 다변해서 번개가 된 거죠. 용육이영정. 용육은 영정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보통은 바르게 하고 하는 것이 이롭다. 그렇죠. 영정이니까. 길게 하고 영원히 하고 길 바르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영정은 뭐로 보느냐. 오래가는 일을 점치는 데는 이롭다. 점친 것이라. 왜? 단기 승부가 아니라 오래 걸리는 일. 장기 승부를 봐야 되는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로운 점이다. 왜? 음의 성격상 변화가 극심하지 않은 안정과 마찬가지로 이 점은 오래 걸려야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롭다. 주식으로 내일 팔 건가 말 건가 이런 점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정이 아니에요 그건. 주식은 막 등락이 막 하루 그런 일 점치지 말고 오래 걸리는 일 그런 장기 승부를 겨루는 일을 그런 데는 이롭다라고 하는 점이죠. 상활 용육 영정 이대종이야. 용육 영정이라는 말은 용육의 이영정이라는 말은 큰 것으로 마치기 때문이다. 큰 것으로 마친다.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끝날게요. 이대종의 대는 이거 참 주역 강의한다는 사람들도 이거 틀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점괘에서 대라고 나온 것은 뭐냐. 언제나 양을 얘기합니다. 양을 대라고 합니다.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 양을 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음은 소입니다. 음은 숫자상으로 뭐라고 했죠? 2고 양은 숫자상으로 3입니다. 양은 꽉 차있는 것이라 큰 것이고 음은 결여된 것이라 작은 것입니다. 괴 이름에도 대소가 많이 나옵니다. 화천대유, 풍천소축, 태통대화, 리산소과 이런 대소가 괴 이름에 많이 나올 때 그걸 크다 작다로 하면 안 되고 대화 그러면 양이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대종이야. 왜? 보세요. 여섯 음이 다 양으로 변하면 전부 양으로 변해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모두 음이 전부 양으로 변해서 맞춘 거니까 이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점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을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의 꽉 채웠네요. 명강이 아닙니다. 휴강이 제일 가는 명강이고 짧은 강의가 그 다음 가는 명강인데 제가 이건 명강을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